5초, 3초. 올 시즌 여자농구 최고의 자리. 여왕의 자리는 아산 우리은행 우리원입니다. 정말 멋진 경기 펼쳐졌고 나름대로 케비사즈는 최선을 다했다고 보여집니다. 2차전을 청주에서 다루면서 이변을 만들었었던 우리은행. 이번 챔피언 결정전 KB와 우리은행의 시리즈를 KB의 우세로 점치는 전문가들이 많았는데요. 모두의 예상을 깨부수고 우리은행이 챔피언 결정전 팀통산 12번째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아, 정말 아무도 이 상황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KB가 그래도 상당한 팀이기 때문에 3-1 또는 5차전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우리은행은 우리은행이었어요. 네, 1차전과 3차전, 4차전을 모두 잡으면서 우리은행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KB사즈 선수들은 너무나 아쉽게 올 시즌 챔피언 결정전 준우승으로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요. 선수들 너무 잘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KB 선수들 역시 말이죠. 아, 그렇죠. KB 선수들 뭐 정규리그 우승했고, 네. 챔프전에서 정말 우리은행이 이렇게 힘들게 뭐 이겼지만은 KB 스타즈의 힘은 대단했어요. 그렇습니다. 정규리그 2위, 하지만 챔피언 결정전 포스트 시즌에서는 최정상의 꼭지점에 올라갑니다. 피라미드 가장 뾰족한 지점. 아무나 올라갈 수 없는 그 자리에 올라가는 아산 우리은행입니다. 모든 마음고생을 털고 트로피를 확정 지은 이후에 선수들의 감정이 터져 나옵니다. 아, 정말 이 베테랑의 이 김단비, 박혜진의 이 베테랑 힘은 아, 대단했어요. 네. 거기에 박지현이라는 훌륭한 정말 차기 에이스, 지금도 에이스지만은. 자, 미소 감독과 박지현 선수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많은 또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거침없이 우리의 시대로 아산 우리은행 우리원이 아산에서 홈에서 처음으로 챔피언 결정전 우승을 확정짓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의 무대입니다. 정말 오늘만큼은 모든 것을 다 잊고 기쁨에만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지난 시즌 통합 우승을 차지를 했던 우리은행인데요. 박혜진 선수가 보여준 이 성적은 그야말로 기네스북에 나와도 될 것 같고요. 야, 정말 대단했어요. 합니다. 야, 박혜진 선수의 이 재기, 상당히 힘든 비시즌을 겪었던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은 이렇게 훌륭한 재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선수는 야, 여자농구의 한국농구의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박혜진의 석점 그 쇼를 이어받으면서 최희생과 박지현 선수까지 석점을 기록하면서 수익의 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름이 끼치는 석점슛 퍼레이드 우리은행 우리원입니다. 야, 박혜진 선수는 그야말로 올 시즌 후반에 복귀하면서 걱정이 참 많았는데 대단했어요. 아, 챔피언 정말. 결정전에 왜 박혜진이 필요한지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렇죠. 정말 대단하죠. 자, 우승기념 모자와 티셔츠를 입고 자 얼싸 않고 지금 안고 있는데요. 최희샘 선수로 보이죠? 예. 최희샘도 오늘 또 한 건 했거든요. 어제와 똑 어제 그저께가 똑같았습니다. 박혜진과 최희샘이 석점을 3쿼터에 완전히 똑같은 장소에서 보여줬어요. 정말 최희샘 선수의 알토란이 아니고 정말 승리를 가져가는 활약이 없었으면은 네. 지금 이 4차전에 이 상황이 왔을까라는 얘기도 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3차전과 마찬가지로 미성원 감독 역시 똑같은 벤치, 똑같은 위치에 누워서 서 있을 힘이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감독이고 네. 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감독이지만은 정말 벤치와 또 밖에서 보는 모습 많은
마음을 갖고 있는 감독이에요.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 자체에도 역시 뭐 위성 감독이 늘 얘기했듯이 올 시즌은 정말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선수가 없어요. 주전들의 의존도가 너무 커요. 라고 했지만 그 상황에서 언제나 항상 위성호 감독은 벤치에 있는 선수들을 육성하고 키워냈어요. 아, 그렇죠. 뭐, 남준 선수 그렇고, 특히 최희샘 선수는 그 증인이거든요. 사실 최희샘 선수는 네. 많은 부상을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잘 케어하면서 네. 관리, 조절. 정말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다시 최희샘 선수가 정말 활약을 할 수 있게끔 많이 또 감독 입장에서 많이 배려를 했겠죠. 그렇습니다. 바라는 게 너무나 많은 김남비 선수. 자, 그리고 전주원 코치와 이명희 코치 역시 이 두 코치가 경기장에서는 절대 웃지 않거든요. 웬만하면 저희도 예, 경기 전에 말을 잘 안 걸어요. 사실 이제는 웃고 있네요. 예. 혼자 살 수 있는 힘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코치의 보조 역할, 코치의 조력, 이런 훌륭한 코치를 두는 것도 상당한 행복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감독과 코치의 이 케미도 상당히 좀 잘 맞는 우리은행이고요. 그리고 김남비 선수를 지난 시즌에 좀 과감하게 영입을 하면서 계속되는 우리은행의 정상의 자리 우리은행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아, 정말 또 저희가 다시 이명관 선수를 또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김남비 선수 얘기 나오면은 이적해온 이명관 선수도 참 그렇습니다. 아, 위성우 감독이 이명관 선수를 정말 잘 데리고 온 것 같아요. 네. 위성우 감독이 이제 김남비 선수와 FA 영입 과정에서 담비야 마지막으로 나랑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고 해요. 예, 그 이야기를 듣고 김남비 선수가 바로 또 이적을 결심을 했다고 하는데 또 신한은행에서 이어졌던 그 인연을 우리은행에서 커리어 막판에 다시 한번 멋진 우승을 또 위성호 감독과 김남비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뭐 신한은행에서 코치와 선수, 신인 선수로서 있을 때부터 네. 다시 우리은행에서 감독과 에이스로 만날 이런 상황에서의 이 둘의 케미도 상당히 잘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2년 연속 챔피언 결정전에 우승을 하면서 챔피언 결정전 우승 이제 12번째 우승을 확정지은 우리은행입니다. 결국 오늘 경기도 엄치락뒤치락했습니다만 KB가 좀 따라오고 분위기를 잡아갔을 때 따라가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주면서 바로 맞받아쳤던 우리은행이었거든요. 아, 그러한 우리은행의 이 주인공 박재진 선수 정말 대단하죠. 네. 자, 이제 선수들이 도열을 했습니다. 나산 이수진 체육관에서 챔피언 결정전 올 시즌 여자 프로농구의 최고의 팀, 최정상의 주인공은 아산 우리은행 우리원입니다. 아, 정말 축하를 당연히 해주고 싶고 네. 정말 기립박수를 보내주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정규리그 2위, 하지만 포스트 시즌 챔피언 결정전에서 우승, 업셋 우승을 차지를 하면서 우리은행이 통합 우승을 많이 했잖아요. 정규리그 그렇죠. 우승을 하고 또 챔피언 결정전에 직행한 부분도 참 많았는데 정규리그 2위의 자격으로 포스트 시즌에 참가를 해서 또 네 팀이 참가하는 플레이오프에서 경쟁을 했고 플레이오프 승리 그리고 KB를 잡았습니다. 정말 험난한 정규리그 시즌부터 과정을 거쳐가면서 네. 플레이오프도 먼저 삼성에게 1패를 당하면서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은 바로 1패 뒤에 3연승으로 다시 올라왔고 아, 정말 오늘 여기까지 오기에는 정말 우리은행이 한 팀이 된 네. 이 모습은 분명합니다. 자, WKBL 이병환 총재가 박혜진 선수에게 챔피언 결정 우승 트로피를 수여합니다. 박혜진 선수는 받을 자격이 넘쳐납니다. 아, 넘쳐나죠. 박혜진 선수가 운동을 참 조금 쉬었다가 리그 후반에 복귀를 했는데 아, 어찌 보면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이 챔피언 결정전에 몸을 맞췄던 거 아닐까라는 아, 생각이 들고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네. 정말 그 부분이 반대로 박혜진 선수에게 약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박혜진 선수가 이번 챔피언 결정 시리즈에서 챔피언 결정 가장 많은 경험을 한 선수이고요. 사실 경험의 크기는 그 어떤 선수들도 좀 따라갈 수 없는 이 큰 무대에서의 경험이 박혜진 선수가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박혜진 선수라는 존재는
물론 김단비 선수가 이적해 오면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박지현 선수가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올라왔지만은 네. 오늘 이 자리만큼은 박계진 선수의 존재감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정말 대단한 선수예요. 이소호 감독이 챔피언 결정 우승 보드를 또 받았고요. 홈 팬들도 역시 아산에서 자축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마음껏 느끼고 있습니다. 자, 트로피와 우승 보드가 주어졌고요. 자, 이제 사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선수들의 얼굴에서는 이 웃는 표정, 미소. 야, 정말 대단하죠. 네. 플레이오프 미디어데이에서 네 팀이 나와서 모두 트로피에 손을 올리고 사진을 찍었는데 결국 가져갈 수 있는 팀은 단 한 팀. 그 주인공은 우리은행 우리원이었습니다. 통합 6연패 이후에 잠시 주춤했었던 우리은행이 2년 연속 다시 챔피언 결정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면서 다시 한번 굳건한 최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 저는 사실 우리은행 팀을 보면은 감독부터 벤치에 있는 모든 선수들이 다 MVP라고 보여져요. 네. 정말 누구 하나 빠뜨릴 수 없는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가 의지를 하고 얼마나 많은 네. 상황이 있었겠습니까? 자, 이제 챔피언 결정 MVP가 발표가 되겠습니다. 우리은행 우리원 김단비 선수가 챔피언 결정전 MVP로 선정됩니다. 야. 2년 연속 챔피언 결정전 MVP 김단비. 충분히 받을만한 자격이 있죠. 네. 와, 지금 이렇게 되면 김단비 선수가 이적하자마자 우리은행에서 2년 연속 받는데 지난해 받은 챔피언 결정전 MVP가 본인 커리어 첫 챔피언 결정 MVP였거든요. 그렇죠. 2년 연속 김단비가 챔피언 결정은 MVP를 차지합니다. 정말 작년에 받은 MVP도 대단하게 좋았겠지만은 야, 정말 데뷔 스타즈를 꺾고 받은 이 MVP는 더 본인한테는 뿌듯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총 59표 가운데 58표를 획득을 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네. 거의 뭐 만장일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김단비 선수의 농구 인생. 글쎄요. 김남희 선수는 아 이제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하는데 제가 봤을 땐 한 최소 3년 길면 10년까지도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한국 여자 농구를 위해서는 네. 아 10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김남희 선수가 팬들을 향해 큰 절을 올립니다. 아, 보기 좋네요. 네. 전 그리고 2위 팀 우리은행의 업셋 우승 고맙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김단비를 도와준 선수도 참 많았고요. 이 선수층이 그렇게 예, 많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 약간 좀 어려운 살림살이로 이렇게 꾸려온 것이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 특히나 빅맨이 없는 가운데 네. 이렇게 훌륭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는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진짜 대단하다고 얘기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올 시즌 KB스타즈 박준 선수가 너무나 건강에 복귀를 했고 너무나 압도적인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 지었기 때문에 사실 KB스타즈의 어느 정도의 좀 우세는 약간 예상이 됐었는데요. 모두의 예상을 뒤집은 우리은행이. 그렇죠. 정말 모두의 예상을 뒤집었고 참 이런 부분이 김단비 선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또 얘기도 하고 싶어요. 조심스럽게. 네. 시즌 첫 경기에서 유순희 선수의 시즌 아웃도 있었고 지난 시즌 활약했던 김은선 선수의 부상도 있었고 정말 올 시즌 더 기대를 받았었던 선수들도 올 시즌 좀 이탈이 있었는데요. 유순희 선수가 또 감동의 눈물을 또 흘리고 있습니다. 아, 본인은 얼마나 코트에서 뛰고 싶었겠어요. 네. 정말 유순희 선수 다 있고 오늘만큼 좋은 표정으로 좋은 모습으로 있으면 좋겠어요. 내년이 또 있거든요. 네. 네. 다음 시즌이 있기 때문에 유승희 선수도 충분히 좋은 재기를 할 수 있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우승은 해도 해도 또 하고 싶죠. 아, 그렇죠. 네. 우승은 해도 해도 또 하고 싶은 게 우승이죠. 자.
자, 모자를 하늘 위로. 우리은행 우리원 여자 프로농구 챔피언의 자리에 2년 연속 올라갑니다. 결국 우리은행이 뭐 이번 챔피언 결정을 시리즈에서 보여줬던 어떤 패턴이나 시스템을 완벽히 만들고 뭐 재밌는 표현이지만 선수들의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기계적인 움직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 정말 네. 뭐 AI보다도 대단해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 정말 감독과 선수들 또는 선수들끼리의 이 소통 이런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WKBL 최장수 감독 이성호 감독 8번째 챔피언 결정전 우승 반지를 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제 행가레가도 이어지겠습니다. 선수들이 좀 예, 모여야 돼요. 예. 통합 6연패를 했을 때도 우리은행은 그야말로 충격의 6연패였습니다. 그 충격이 되게 긍정적인 의미인데요. 최하위 팀이었던 우리은행에 위성우 감독이 부임하자마자 첫 해 우승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은행 우리원 선수들입니다. 아산에서 우승이 또 확정됐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오늘 만약에 지고 5차전으로 갔다 가면 또 승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건데 그렇죠. 또 정치에서 네. 시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감은 더 커질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결국 홈에서 이 장면을 만들었던 것도 굉장히 크고요. 그렇죠. 네. 팬들 앞에서 아산에서의 이 우승은 최고죠. 네. 이성호 감독과 전준호 코치 그리고 이명희 코치. 제가 봤을 때 위성훈 감독은 서 있을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힘 없어요. 네. 정말 막 할 때는 모르지만 다 네. 끝나고 나면 다리가 다 풀리거든요. 그렇죠. 선수들이 이 순간만을 위해서 비시즌에 정말 어려운 훈련을 버티고 이 한순간을 위해서 똑같이 땀을 흘렸는데요. 그렇죠. 승부의 세계는 냉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냉정합니다. 네. 승자와 패자가 분명히 있지 네. 말입니다. 아, 정말. 위성 감독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올 한해 있었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네. 네. 아, 통합 6연패. 네. 위성 감독에게 반지를 참 많이 선물했던 이명희 코치도 이제야 활짝 웃습니다. 그렇죠. 이명희 선수가 이제 이명희 코치가 됐고 그야말로 세월이 지났는데 위성원 감독과 전주원 코치는 계속 또 감독 코치 자리에 있거든요. 그야말로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만 위성원 감독과 전주원 코치의 지도력은 여전히 굳건합니다. 그렇죠. 당당히 대단한 지도력을 갖고 있죠. 네. 세월이 지나도 전통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잘 살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아직 궁금하거든요. 네. 행가래를 한 다음에 예. 우승을 하는 것도 기쁘지만은 네. 이 행가래 이후에 본인이 네. 뭔가를 당할까봐 또 겁이 나는 게 있어요. 네. 네. 두려운 밤, 기쁜 밤. 네. 카메라는 돌아가고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아, 네. 또. 안 하나요? 예. 박지현 선수가 아, 1대1인가요? 네, 아, UFC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예. 올 시즌 박지현과 위성호 이 감독과 선수의 밀당을 보는 재미도 팬들은 좀 있었을 거예요. 아, 그렇죠. 네. 네. 티격태격합니다만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맞습니다. 네. 포옹하기 끝이 없어요. 예, 박지현 선수가 다시 한번 포옹을 했던 이성호 감독.
그래요. 뭐 뭘로 해도 다 표현이 안 되겠죠. 네. 이 기쁨이. 이성 감독이 이제 우리 은행에 온 지 이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세월이 한 팀에서 이제 10년 이상 감독을 하는 것도 참 대단하고요. 아, 대단하죠. 네, 사실 그 10년이라는 그 의미 있는 시간을 이 한 팀의 열정을 쏟아부은 것도 정말 엄청난 기록이거든요. 아, 맞습니다. 네. 열심히 하지 않는 감독과 선수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승을 차지하는 우리 은행. 박지원 선수도 챔피언 결정전의 경험이 조금씩 쌓이고요. 올 시즌 챔피언 결정전이 이제 세 번째 챔피언 결정전이었는데 지난 시즌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반지를 이길 수 있게 됐습니다. 경력금까지 전달이 되네요. 아, 뭐 우리은행 선수들은 이제 많이 받네요. 우승 여행을 또 어디로 가는지 그렇죠. 좀 궁금할 네. 텐데 1차전과 3차전 또 4차전을 잡은 우리은행 경력금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왔던 올 시즌 여자 프로농구가 오늘 경기부터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KB스타즈는 챔피언 결정 준우승이고요. 자, 위성호 감독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네, 지금 뭐 서 있으실 힘이 좀 있으세요? 괜찮으세요? 진짜 쓰러질 것 같습니다. 아, 네, 위성호 감독의 이제 여덟 번째 챔피언 반지가 손가락에 끼워지게 됐습니다. 소감 좀 얘기해 주시죠. 뭐 지금 사실 아무 생각 없고요. 뭐 다른 것보다도 올 시즌 정말 힘든 시기였는데 그래도 우승을 해봤지만 올해 우승이 가장 힘들었고 가장 기쁜 것 같습니다. 아, 정말로 축하합니다. 김성호 감독 정말 그 누구나 다 MVP가 될 수 있고 김다비 선수도 MVP지만은 박해진 선수에게 한마디 좀 해주면 어떨까요? 아, 사실 박해진 선수가 올 시즌 사실 못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몸의 상태가 너무 좀 처음에 시즌 끝나고 너무 아팠고 그래서 사실 올해 어려운 시즌이 될 거라 예상했는데 다행히 저 박지수 선수가 몸이 나아져가지고 정말 힘든 몸을 끌고 정말 뭐 팀 주장으로서 정말 희생이 뭔가를 보여준 한 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때문에 박해진 선수한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계속 올 시즌 상당히 좀 어렵겠다는 예상을 하셨을 텐데 결국엔 최희샘 선수라든지 또 나윤정 선수 또 박지현 선수 계속 선수들을 좀 성장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감독님 어느 정도 선수들의 성장에 좀 만족을 하시는지요? 예, 아무래도 진짜 어려운 시즌인데 선수가 많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역할을 많이 못하던 선수가 역할 주의를 좀 했는데 그게 이제 나윤정 선수나 이명관 선수 이런 선수들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아마 그 선수들이 없었으면 올해 우승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너무 잘해줬지만 그런 선수들이 너무 작은 힘을 너무 크게 잘 보태해가지고 저희가 우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물론 선수들이 많은 힘이 되고 코칭스텝이 많은 힘이 됐겠지만은 그래도 정말로 이 힘든 과정 우승할 때까지의 이 힘든 상황을 정말 이겨내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생각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올 시즌에 정말 힘들었다는 게 시즌 개막전 유승희 선수 다치고 또 작년에 사실 제가 우승했지만 또 시즌 들어오기 전 김정은 선수가 다른 팀 가고 사실 팀에 시즌 들어오면서 뭐 거의 뭐 힘들지 않은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도 선수들이 정말 하나하나 한 경기 한 게 물론 뭐 정규 시즌은 저희가 우승 못했지만 정말 정규 시즌 끝나고서도 플레이오프 오면서 사실 훈련을 살도 많이 했는데요. 선수들의 목적을 우리가 훈련을 하는 목적이 정확히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 힘든 훈련을 잘 따라와 준 게 그런 선수들 제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전에서 4차전까지 위성호 감독이 가장 어려웠었던 가장 힘들었던 경기는 어떤 경기였습니까?
오늘이 가장 힘들지 않았나. 제가 챔프전을 여러 번 해봤는데 오늘이 가장 힘든 챔프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올 시즌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선수들에게도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요.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뭐 선수들한테는 뭐 두 말 나이 할 것 없이 뭐 제가 지금 온몸을 다 바쳤으라도 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도 말로 표현할 수 없듯이 감사는 뭐 두 말 할 것 없고요. 그보다도 제 옆에서 항상 큰 힘이 돼주는 저희 전종 코치하고 뭐야 임영희 코치 그리고 뭐 사실 항상 뒤에 가려져 있지만 코칭 스태프 뭐 트레이너라든지 매니저라든지 저희 같이 운동해주는 남자 선수들 이런 모든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인터뷰를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챔피언 걸스전 우승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미소 감독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네, 허리춤에 손을 올리고 있었던 미소 감독이었고요. 자, 올 시즌이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우리원의 챔피언 결정전 우승입니다. 우리은행뿐 아니라 나머지 다섯 개 팀 선수들에게도 올 시즌 정말 고생했고 수고했다는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잘 쉬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즌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올 시즌 여자프로도 마지막 경기입니다. 우리은행 우리원의 챔피언 결정전 우승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 정리하겠습니다. 안덕세 소령과 함께 부역캐스터 김기웅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여자농구 팬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